안녕하세요. 오늘의 방송은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번개는 이제 어떻게 넣냐면, 여기 이제 폴더가 있죠? 라이트닝. 일단 이거 어떻게 그렸냐면, 이펙트를 일단 꺼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뭘 그렸나 보이실 거예요. 일단 이렇게 그린 거예요. 지금 보시면 그냥 단색으로 그냥 이렇게 굵게 그렸어요. 그러고 나서, 그 다음에 한겹 이렇게 더 얹어주고, 그 다음에 제일 밝은 색으로 한겹더 얹어주고,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세 레이어가 그거예요.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인데,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볼게요. 세 레이어 추가하고, 이렇게 했어요. 레이어 17, 이게 세 레이어죠.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, 이런 창이 떠요. 레이어 스타일. 아무것도 체크 안 되어 있죠, 지금. 여기서 번개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우터 글로우입니다. 그럼 그려진 것의 외곽에 자동으로 빛나는 효과를 추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, 그 다음에, 지금 블렌드 모드가 멀티플라이로 돼 있죠. 멀티플라이 필요 없어요. 스크린 이걸 해야 빛나겠죠. 그리고 오퍼시티 이거 불투명도 50%돼 있고 색깔은 좀 검정이니까 아무 효과 없죠. 이거를 뭐 파란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좀, 오 바로 빛나. 대박. 이해됐죠? 크기 줄이고 스프레드 뭐 늘리고 이거 조절하면 돼요. 아 너무 쉽다 그죠? 원래 쉬운 것 같기도 하고,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무튼 간에, 그래. 지금 바로 해봐야 돼요. 여러분들도 해보세요. 안 하면 까먹는다.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되죠? 지금 보면은 약간 어두운 색깔에 이펙트를 되게 넓고 연하게 넣었죠? 그 다음에 조금 더센 색깔 넣고, 거기다가는 조금 더 좁고 강한 이펙트를 넣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겹이 겹쳤죠? 그 다음에 제일 밝은 거를 추가한 겁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번개 완성. 이해되시죠? 팁이었습니다.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끝! 안녕!